아니 지금 해봤자 몇 알로 눈이 안 오르니까요 그냥. 네. 그냥 왕창 올리려고요 한 번에. 대대 빰빰빠밤 덤벼라마 위협. 야 박이강산 이야 좋죠. 어때요? 정말 참 쉽쥬? 좋아 이겼어. 빠라밤. 자 4테크 6까지 왔습니다. 많이도 왔네요. 아 그래요? 검은 로브 보스가 떴네요 이제. 네럼이 어떻게 순순히 알을 내어놓으면 목숨을 살려주마. 에잇 죽어라. 오 질서 유지 장치 저거 진짜 싫었는데. 아 재수없는 까마귀 대상복 마력을 주입.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노예가 되는 거야 이러면. 누리 애들. 아 누리 누리 정신 차려. 오, 뭐야 이거. 오 얘 누구냐. 오 잘생겼다 처음 본다. 시간이 없어 곧 그 녀석들이 들이닥칠 거야. 얘 처음 본다. 누구냐 넌 누구냐. 나도 싸울 수 있어. 모두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아 누리 하나를 지키려고 지금 다 싸우는 거예요? 와 넌 누군데? 처음 보는데 니신지요? 누리님? 응? 뭐야 이거. 저 누구예요? 저거 누구예요? 아 먹는 거요? 두라함 맛있죠? 네 반가워요. 풀크리마용 좋다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응? 네 두라한 맛있죠. 두라한 그 먹는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사탕 껍질 소리 먹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름이 두라한이에요? 먹는 건 주 죄송합니다. 아 드빌 원에 나와요? 아 전 그 두리안 아 그 두리안이 먹는 건 줄 알았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물은 별로고 예, 그나마 땅이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성이라 잘 안 키우더라고요. 아 이름이 그 뭐 두란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뭐 드빌 원에 나오네요. 고니 누리님이 왜 저러지? 누리님 병세가 심각해진대요. 두통 지통. 네 드래곤의 알? 너도 아는구나! 오성이 좋은걸! 뭐야 이건? 얘 누구냐? 저 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까 여기 뭐 여기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았어요? 병아리기보다 아 병이라기보다 지금 이걸 글쎄요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를 병아리라고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보호마법으로 이노라는 곳에서 왔네요. 이노로 좋아 이겼어. 자 이제 보스네요. 스토리가 재밌구나. 스킬레벨 어? 뭐야 나 했니? 이미 했구나. 이미 해서 넘어갔네요. 아 두리안이 아 두리안 아 맞죠. 아 듀란 아 단위기에요? 아 퍼플픽! 적들이 용기 재단을 점거하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크로나니 몬스터 무리를 재단으로 대량으로 퍼뜨린 게 분명해. 서로 보호하면서 싸우죠. 우리 모두 진영을 으윽! 헤드에이크 핀열. 어? 이 거미가 말투가 이상해졌네요? 아 진짜 이상하네. 허! 어둠의 힘 빛을 지운다 사도를 죽인다. 흐흐흐흐. 이제 아마 번개고령을 만나러 온 것 같네요. 좀 힘든 싸움이 되려나? 덤벼마. 근데 왜 기수도 안 나니? 풀피 돼버렸네. 폭탄 던져봐! 와 아프다 좀. 보통 깰 수 있을까?
덤벼마. 얍대대! 뾰로롱! 덤벼마, 확시. 박이강산! 이야! 끝났네요. 연기해서 하자. 몬스터들이 도망치고 있어요. 어? 번개고령이 강이 마른 징조래요. 쭈라랑! 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얜 누구예요? 왼쪽은? 어둠의 수호자 다크닉스가 오른쪽인데? 왼쪽은 누구예요? 저 고지는 아닌데? 위대한 존재래요. 아, 뭔가 마력이 흘러진다라. 어둠의 수호자가 기댄 생명이 잉태되고 있대요. 또 이 아래 또 부화하는 거예요? 제가 수천 번은 죽였던 다크닉스죠. 네. 왜냐면 시리테 끝을 보통에 노가다 돌렸거든요. 번개오랑 도망갔네요. 아, 근데 무슨 뭐 사운드 안 나와요? 막 콰라릉, 쾅쾅, 뿡! 이런 거 안 나요. 왜 안 나와?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뭐 다 좋은데 음향을 좀 안 해서 조금 지루한 면이 있네요. 효과음 됐는데? 잠깐 알 하나만 까볼게요. 소리 나는데? 소리 나는지 확인한 거예요. 네, 이렇게 안 좋은 게 뜰 줄 알았죠. 유저 레벨 10달... 엥? 아직 10 안 됐는데? 뭐요? 이거나 깨볼까? 쉽게 깨겠죠? 불불아 좀 막이매한데 일단 여기 가보자 뭐. 쟤도 다크닉스 만나본 적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킹슬라임 예 얼마 전에 이제 보상으로 뿌릴 때 받았지요. 예 그래서 수령 육성도 가능합니다. 저 노을 확률 뽑기에서 타이탄 5성 불나와요. 아 그래요?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로든가님 반갑습니다. 드빌트에서 갸꿀잠 개꿀 기원을 얻어서. 아 그래요? 네 수령 패시브 딥다 세죠. 스토리가 재밌네요. 한 번도 안 봐서 예 네, 일단 한 번도 안 봤었는데 재밌네요. 제가 좀 빨리 넘어가지만 그 대부분 설명해드리죠. 요약해서 스토리가 재밌네. 이거 레벨업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만 잡죠. 엄청 세. 나도 저럴걸. 아 그래요? 처음에 근데 대부분 처음에 지랄했는데 재밌네요. 그러게요. 예 다들 스킵했죠. 여러분 다크폴. 아 다크폴 같아요? 아 다크폴이에요? 스토리 진짜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드빌엠 오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촌 여동생이랑 추석에 하고 이제 사촌 여동생이 뭐 즐거워하고 하니까 예, 저도 즐기다 보니까 예, 빠져서 한 거죠. 예, 그때는 이미 이제 어려움 12태 끝이겠죠. 그쵸. 아, 이제 그때는 이미 깼죠.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야앙! 야, 얼마까지 하나 볼까요? 이 파티로? 예, 원래는 저 포고랑 별대 옵지 스타 이정 뭐 대바대 뭐 이 정도 레포대 뭐 이 정도만 했죠. 네 드빌엠 한계 된 계기가 사촌 동생 아니면 절대 안 했습니다. 진짜 미쳤다고 해요 이걸? 모르는데 게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네 운영도 뭐 이제라도 잘하면 되죠. 네 예 갸꿀. 근데 좀 아프네요 지금. 네, 별대는 오래 하고 있죠. 네 반가워요 이상민님. 별대는 오래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난 별대는 또 제가 유튜브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제 기반이었습니다. 완전 시초였죠. 와 이거 다섯 개 다 되네. 뿌잉 돌진. 와 교통사고 대박.
하는 기반이었죠. 인정하죠. 아, 홍보 좀 더 해주면 좋을 텐데. 아쉽죠. 반가워요, 허니님.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가는데요? 노가다 어디까지, 왜 레벨 10은 됐니? 레벨 10이 이게 지나던 전 레벨업이 안 되니? 10.05죠? 지나던 전은 레벨업이 안 오르나요? 이거 좀 어렵다잉? 4단계는 깰려나? 근데 생각보다 불보라가 지금 딜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회복하는 건 별론 것 같고, 말덱을 키우기도 좀 애매하고, 누굴 키운 다음? 땅땡티 데리고 와서 그냥 한번 부활하게끔만 하죠. 그냥 부활 한번 하는 걸로 만족하면서. 땅스마가 몸빵이 어느 정도 되네요. 10만 체력. 예. 파도보다 체력 높네. 가보자 한번. 드빌 원투 엠 지금 다 재밌어요. 아, 반가워요, 느란님 반갑습니다. 실험 포고가 최초였죠. 네. 사다리 보통 12테크 7 깨고요. 는 나눠서 할까요? 네. 한 두 명씩. 네. 6스테이지 곧 깨는데요. 그거 깨고 2명 친추 받고 부캐. 12스테이지 깨고 이제 2명 친추 받을게요. 사다리. 포켓몬이 됐죠. 원래 별대, 그러니까 원래 포고로 했다가, 야 대박, 야 딜 좀 만들어갔는데 딜이 슬슬, 진짜 아픈데 이거, 아픈데 회복도 별로 안 되는데 주먹질나 좀 해가지고 스킬도 쏴주고요. 반가워요 대한님. 뭐 이거 착파 이거. 와 진짜 드래그 좀 붙지. 갑니다. 치킨! 역시 용도 치킨을 좋아하네요. 뭐야, 회복하는 게 지금? 회복한 게 지금? 힘들게 깎았는데? 야, 1분 걸리네. 4단계가. 와, 맞지, 얘들 다 죽으려고 하네, 지금. 원래 별대로 많이 컸죠, 네. 당빠, 앙그라. 반가워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배우셨네. 어제 디빌트 안 좋은 기억, 라이벌 트맥 망쳐버렸다. 아. 어제 진짜. 저 드빌2요 어제 노에마 해서 초트맥2 떴어요. 네, 그냥 놀랬죠.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 트맥에 그 보라색 두 개가 초트맥2죠? 좋은 거예요? 치킨 먹어서 회복. 아, 좋은 거예요? 몰라서. 아, 좋은 거예요? 밥 맛있게 드셨어요? 네, 한정박 57입니다. 앙그라 하신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힐러가 만약에 스마트를 쓰면은 스마트 땅이나 빛이었으면 스마트 출하는데 아무래도 빙고, 토템, 고신 순환하면 되겠네요. 친삭 4명일걸요? 1일 미접도 있어가지고. 별이디어라를 주게임으로요? 드빌엠. 예, 드빌엠이 주입니다. 별대는 주였다가 이제 어떤 분의 예 변신으로. 아, 드빌2는 스펙 괜찮으세요? 5단계까지 깰 수 있을까요? 근데 잠깐, 이거 경치 오른 거야? 지나전에 하나 이거 경치 안 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오르냉. 네, 뭐 최대한 올라가보죠. 어차피 이것도 깨야지 나중에 녹아다 하니까 좀만 하자.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빌입니다. 포고랑 별대랑 스타랑 라스트 머시기랑. 예, 요즘은 이거네요. 초트맥이 좋죠. 등급 올라가. 아, 등급이 올라가요? 아, 초트맥이면 등급이 올라가요? 오, 대박. 몰랐네. 드빌트 친추 지금 6자리 비웠을 거예요. 미접 삭해서. 내일 받을게요. 시청자 우선으로 봤습니다. 생만 기준. 물드래곤 회복 있고 빛드래곤 방어방. 아, 그쵸. 캐다스가 있으면 딜. 와. 우와, 야, 아직까지 반피엔 까네요.
와 아파. 아파. 진짜 아파 죽겠네. 이게 무적인가? 진짜 아파 죽겠네. 수령이 잘 버티네 그래도. 와우 저 역속성인데 데미지가 저렇게 들어가고 있어 지금. 피 다 없죠? 어 안돼 물파도 죽지마. 아프지마 도 잠부. 와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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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아, 네네네네네네. 오, 슬슬 여기 위험하네. 5톤은 되겠는데 여기는. 5층까지는 될 것 같아요. 느낌상 5층까지는 될 것 같아. 5층까지. 5층에서 뭘 주는 게 중요하죠. 아, 그래요? 저 곧 있으면 2,000명이에요? 아, 곧 있으면 돼요? 곧이면, 곧 있으면 2,000이에요? 감사드려요. 오, 몰랐네. 아, 초트맥 뜨고 트맥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헐, 대박. 초트맥 제한 있나요? 어? 약간 여기 상급전기 주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성룡까지 힘들어도 해출링까지 여기서 노가다가 될 것 같네요. 5층. 5층 보니까 두 개 정도면 괜찮거든요. 아, 이게 하급 물의 전기가 여기서 안 나오네. 최상급은 7단계는 깨야 나오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제 5단계가 전 한계인 것 같아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물론 스펙업을 할 거니까 걱정 없지만. 여기도 한번 가보자. 아, 여기는 이제 수룡이가 딜이 반감돼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 탱커들도 반감되고 크리마 형도 반감이고. 그럼 크리마 형을 빼고 요번엔 불 에일리언을 데리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공격 시 10% 확률로 많아요. 쓸 애들은 많은데 좀 애매한 거죠. 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본캐처럼 덱이 다양한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감이 있죠. 크리마 형이 만화를 주든가. 아니구나. 아직까지는 안 되네요. 가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드빌 M 할 거라. 네, 그때 이제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부캐. 요즘 별대 별로던데. 그쵸. 별대가. 네, 별대가 조금. 아, 대박.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띵긋. 제한 없는데 성룡까지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암호르를 매기면 안 되는군요. 아, 25렙부터는 안 떠요? 안 떠요? 아, 그렇구나. 응? 내 친추는 어디요? 어디요? 자, 뭐 여기는 이제 슬슬 깨기 힘들 것 같고. 도대체 레벨업은 언제 되는 거야, 근데? 실레벨 돼야 되는데, 이거. 근데 모험 돌긴 또 아쉬우니까, 지금. 모험 여기서 돌고 있죠. 거목. 거목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야지. 일단 진화가 더 급하긴 해요. 열매도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여기 한번 잡아보자. 물 속성, 아군 공격력. 웬만하면 물 딜러나 아니면 차라리 다크닉스가 떴으면 좋겠네요. 뽑기에서. 어제 뽑기 할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육성은 딱 하나 가능해서 아마 수령을 100% 갈 거예요. 수령을 가면 이제 땅 속성 애들한테 약한데 보통 보스 센에게 땅 속성 넣고. 우와, 이거 뭐야 씨. 눈빛만으로 죽여버렸네. 아,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수령 육성 만들고 재료도 있어서 성룡 됐는데 스작 하려고요. 예, 네, 스작이 중요해요. 드래그. 아, 이랩도 떠요. 아, 8.1이 제일 높으세요? 그래서 높은 것 같은데. 오, 8.1 부럽네요. 아, 제 덕분에 안 켜졌어요? 네, 자, 다행이네요. 다이아, 저 초트맥 뜰 때 한 50개 썼어요. 1렙 하는데. 맞아요. 탱커나 힐러는 이제 드래그 오지게 떠요. 필요도 없는데. 아, 모험 두 판이요? 아, 모험 두 판이요? 비타닉 좋죠. 타이탄 쫄자쿠. 아, 넵. 데빌 네일 네 M 친추 받아요. 네, 아마 한 자리 정도. 흑유. 클랜 던전 하는 김에
친창도 늘려주지. 진짜 친창을 좀 늘려주지 진짜. 빗단이 저 진짜 떴을 때 진짜 빗단이 아니었으면 전 뭐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이거 하고 그냥 모험 돌게요. 제 허캐랑 제 노엠은 8.7. 뭐 일단 8.1. 아 대단하시네. 저 10.0 만들고 싶은데 안되죠? 아... 아 그렇군요. 무슨 속성? 그런게 중요하군요. 이것도 모아야죠. 돼요? 아 10.0 돼요? 어? 레벨업 코딱지만큼 남았네. 뭐 한판 돌면 되겠네요. 자 아까 여기 있는 거미여왕 아줌마 한번 다시 때려볼까요? 지금 보상을 일부러 안 받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싹 다 받으려고. 딱 하나만 하고 싶어요. 딱 하나만. 드빌 원투 하나씩. 한 10만원이면 충분하나요? 10만원이면 충분하나요? 궁금해서. 제가 효율성을 따지긴 하는데 하나 정도는 효율성 안 따집니다. 여기서 검여양 쉽게 잡았네요. 아 강화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냥 9.0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겠죠. 나중에 천천히 해볼게요 또. 아 그렇군요. 이벤트 어떤 게 있어요? 어? 뭐야 바로 옆판에 진짜 모험 중에 최고네요. 레벨 10 달성했습니다. 콜로세움을 1회 플레이하라네요. 저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저 오늘 내일 안에 이거 콜로세움 보상 얻어야 돼요. 추천 배치. 제가 오늘 내일 안에 이 콜로세움을 완성을 해야 돼요. 한번 싸워볼까요? 이렇게 한번 가보죠. 오늘 내일 안에 이 콜로세움 포인트를 200포인트를 얻어야지 스킬 슬라임을 사거든요. 근데 지금 6시 50분이잖아요. 충분히 합니다. 네. 여기 또 왜 느려? 두 배 아닌가봐요. 여러분 많이 쳐주세요. 많이 쳐야지 점수 내려가니까 그나마 더 없겠죠? 박해강선! 이야! 대박. 캔슬다. 이 맛이야. 주먹치기! 빡통치기야! 빡빡빡빡! 오, 센데? 아 15,000원치였어요? 아니 부자는 아닌데요. 버는 게 있으니 네, 방송도 하니까요. 아 넵넵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10.0도 넘길 수 있어요? 하나만 하고 싶은데. 힘들겠는데 잘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 그래요? 노엘만의 영원으로 8.7. 오 대박. 오 부럽기. 감사드려요. 역시 오성의 힘. 아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콜로세움 했죠? 여러분 콜로세움 좀만 더 하죠. 아, 갑자기 감칠맛 나는데 이거? 이걸 200을 모아야 되는데 아마 좀만 하면은 이게 또 콜로세움 보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재밌네. 50회만 플레이하면 또 100개 주거든요? 목표는 이제 오늘 내일 해서 100회, 아 50회 찍는 거죠. 네, 콜로세움 50회. 지든가 이기든가 어차피 포인 저는 이게 스킬 강화만 하면 되거든요. 야 다 세다 저보다. 야, 잡을만 하겠다. 하 수령 감사드려요. 아 넵넵 감사드려요. 이따가 6스테이지 클리어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사다리 진행할게요. 빨리 캐나스가 떠야 돼.
뒤로 할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시청해주시고 네. 네 채팅 쳐주셔서 감사드려요. 혼자 하면 진짜 우울증 걸려요. 예전에 그랬죠. 헐 대박. 아 그랬어요? 아 형이요 유행어인데요? 아 그게 유행어예요? 몰랐네. 아 드빌 드빌본 네 후렴도 있죠. 감사드려요. 추룩추룩.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애칭 만들어달라 하시는데 그거 나중에 하려고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봐서 하고 있긴 합니다. 야 다들 세다. 이건 잡을 수 있겠다. 사팡피팡. 아 그래요? 아 다음에 이따가 네, 잠시만요 죽을 것 같아. 야 자 힐렀다구요? 아 이거 좀 힘든데? 전투체 좀 많이 뭐야 안 죽었어? 죽은 줄? 자 교통사고 한번 가야죠. 교통사고 알겠어. 간다! 블레가모! 쩟쩟쩟. 아 안 아픈데 별로. 큰일났다. 이게 이길 수 있으려나? 아, 벙고 죽었네요. 자, 일단 물 허리는 죽겠고 회복을 가야죠. 고소의 비밀. 아, 이 노래 좋죠. 따라라라라라라. 이거 잡아야 돼요. 이기겠는데. 아, 스턴 걸리지 마. 안 걸렸네. 뭐야? 설마. 나 이제 방어병 뚫고 잡았네요. 이기겠네. 좀만 더 키우면 되겠다. 지금 저 몇 시간 안 한 건데 지금 콜로세움을 3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역시 수령. 아 죄송합니다. 아 대똥파지래. 큐롭도 좋긴 한데 네, 약간 그 카페에서 약간 그런 안 좋은 얘기 있어가지고 굳이 좀 그런 건 안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안 좋은 얘기 있으면 좀 그러니까. 꺼리를 안 주려고 해요. 나쁜 오도 아니고요. 반가워요. 쓰레기가 아니란 말씀. 아 그래요? 네 한번 좀 이제 누구나 들어도 부담 안 되고 파시도 좋네요. 큐링이도 좋고. 나중에 이제 투표로 할게요. 꼭 다음 주 내에. 잭파시의 파시. 파시 좋네요. 수령이 귀여워. 뭐야? 이라고 하네요. 그닥 너 걱정한다고 그런 일 없으니까 겁먹게 생각하라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귀엽다. 나는 조금 재밌는 면이 있네. 별로 관심 없지만 귀여워.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아 이상관입니다. 뉴비들. 네 뭐 캡슐이나 뭐 뽑기나 예, 싹 다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넵 알겠습니다. 생방송하고 뭐 영상 올리는 거 둘 다 공정하게 하려고 해요. 생방송만 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아무 말 안 나오게. 여러분들 꿀팁 알려드릴게요. 클랜 들어가고 싶으시면요 레벨 15 안 됐을 때 여기서 가입하시면 돼요. 아주 정말 웃기죠. 뭐야 취소됐어. 웅어님 나중에 레벨업 하고 가죠. 뭐 10까지 금방 찍는데 뭐. 그럼 빨리 스테이지 진행하고 저는 이제 좀 쉬었다 와야겠네요. 조금 출출하기도 하고. 대룡이와 큐링이. 오 팟팟이들. 오성 나오길. 번거 돼서 추가되는데? 어? 번거 뭐 좋아져요? 자 그러면 스토리 해볼게요. 질서 유지장치 마력 주입 90% 완료. 경고 친입자 다수 관객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언제 나와요? 옛날에 드빌렘 처음 나왔을 때가 신기했는데. 오 나왔다! 데른인가? 아 두른이구나. 최고의 마공학자라네요. 아 마공학자구나 너. 유머 감각. 재밌군 재밌어. 말하니까 딱 나오네. 노린 거 아닙니다. 진짜 몰랐어요. 깜짝 놀랐죠 나와서.